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것을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난 그 목표가를 JP모건이 셀트리온은 지난 7일 날 종가 40만 3,500원 7일 날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월 7일 날이 이날이죠. 네, 이날 목표가를 얼마로 했다? 옛날에도 이게 36만원 갔을 때요. 이때 20만원 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8만원, 목표가를 8만원을 제시했었어요. 이때 8만원을 제시했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얼마를 제시했냐면요. 이번에는 또 목표가를 21만원 제시했죠. 21만원. 자, 그래서 그 다음날 8일날 무슨 일을 벌렸냐면 JP 모건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그 다음에 목표가 27만 8천원 그래놓고 외국인이 얼마를 매도했냐면요. 37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난치는 걸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이 37만, 기관이 4만 2천주, 외국인이 37만 6,794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참 재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럼 7일 전까지 얘네들이 외국인이 산 물량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2,986억 이게 딱 금액이 예. 순매수 금액이 지금 2,000 그죠? 이게 얼마죠? 지금 지분이니까 지분율을 일별 순매수 매도지만 이렇게 사든 4일 동안 사든 것을 이날 37만 6,794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8일 날 급락을 시켜버렸죠.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 나오는 날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신용규모를 공매도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 하여튼 요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일별을 보면요. 8일날, 7일날이 얼마를 대차를 했냐면 무려 248만 1,616주를 갖다가 대차를 해놓고요. 그래놓고 주가를 떨어뜨렸죠. 왕창 떨어뜨려놓고 그죠? 개인들이 같이 매도를 하는 걸 틈을 타서 얘네들이 57만 7,599주를 갚아나갔습니다. 짜고 치는 그럼 공매도는 어떻게 했냐? 자, 종목 공매도를 했더니 얘네들이 7일 날 그죠? 셀트리온이 7일날, 8일날은 공매도가 안 나오죠. 예, 8일날은, 이게 왜 숨겨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예, 8일날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되는데, 7일까지만 해도 8일날이 전혀 없는 거로 나옵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리냐면요. 8일날 주가 급락시키고, 상환을 얼마나 57만 주를 해버리죠. 그래놓고 그 뭐라고 그러냐면 셀트리온을 JP 모건에서 정확히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럽 시장의 점유율 하락과 경쟁에 따른 약가 인하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마케팅을 하기 위한 운영비용 증가도 마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재고 증가하는 상황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제가 재무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재무 분석을 가봤더니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분명히 재고 증가라고 그랬죠? 재고 재산이, 이번 그 3분기에 보니까, 얼마 늘었냐면, 그 작년에 비해서 재고가, 정확하게 3,089억에서 3,964억으로 얼마 늘었냐면, 대충, 예, 한, 808억 정도인가요? 예, 808억 정도가 재고 재산이 늘었습니다. 자, 재고 재산이 808억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우린 재고 재산 늘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채권은 없으면서, 물건을 팔아서 채권 확보는 없으면서 재고만 늘어나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재고보다도 채권을 더 많이 물건을 팔았다면 매출 채권으로 잡히겠죠? 그 매출 채권을 보니까 8,267억에서 1조 2,730억이니까 대충 뭐죠? 매출 채권이 8,267억. 8,267억이니까 대충 얼마냐면 4,463억이 늡니다. 매출 채권이 4,463억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외상값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이렇게 늘어나서 돈을 얻지만 영업활동으로 부채 변동은 2,227억에서 4,826억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말이 뭐죠? 아까 마케팅 비용을 위한 운영비가 증가. 예, 운영비 증가는 맞습니다. 4,826억. 예, 근데 당기 순이익이 저렇게 많이 늘었다? 어디서 늘었나요?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유입이 지금 돈을 빌려왔나요? 예, 1,326억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투자 활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 활동으로는 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좀 빌려왔다는 것은 맞습니다. 1,326억, 예. 그래서 돈을 빌려온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변 운영비가, 예, 지금 상당히, 4,800억이니까 227억 빼도 4,600억 정도 되나요? 이거는 증가하는 건 맞지만, 대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그, 재고재산 증가보다 매출 채권이 지금 무려 3,000억이 넘는 돈이 물건을 판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싹 빼버리고, 요렇게 얘기한 다음에, 뒤에서는 왕창, 그죠, 대차 거래를 물건을 갖다가, 그죠, 매도할, 공매도 하려고 왕창 사들였습니다. 대차를 얼마 받았어요? 248만 1,616조를 대차로다가 빌려놓고, 그 다음에, 8일날, 얼마요? 외국인이 37만 주를 매도로 때려버린 겁니다. 상환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럼 공매도로 가서 얘네들이 얼마나 좀 치졸하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차 일별 형환 보면 이후에 7일 이후에 248만 주를 대차를 받아가지고 8일 날 57만 주, 9만 5천 주, 37만 주, 14만 주까지 지금 벌써 100만 주 정도가 상환을 했죠. 240. 그 지네들이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개미들이 사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리니까 그죠? 올려버리니까 상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상환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공매 지네들 때려가지고 뭐 공매도 채보려고 어떻게 해보고 그랬다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요? 상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 주가 하락시킨 후에 대차 상환 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참, 완전히 지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죠. 가끔씩 이럽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헬스케어를.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긴급으로다가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날 13%, 16% 이상 빠뜨렸죠. 이날 이제 보고서를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지네들 짰을 때 얼마를 매도했죠? 16%를 빠뜨렸습니다. 그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8일 날이죠. 일별 매매 상황을 보면 셀트리엔스케어 8일 날 얼마를 매도했냐면 외국인이 56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8일 날 셀트리온에스케가 헬스케어가 56만 주를 매도 때리죠. 얼마나 비열하냐면, 그러면 8일 날 그러면 대차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가보겠습니다. 공매 추이에서 대차 일별을 보면 8일 날 7일 날 상환이 때려놓고 그죠? 7일 날 보고서 나오게 나온 다음에 상환을 28일 날은 얼마 상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치고 3일이죠. 이 언제죠? 대차 잔고가 지금 이게 무진장 많았습니다. 800, 900만 주까지가 900 최고가 940만 주까지 있었는데 지금 거의 700만 주가니까 240만 주가 벌써 이미 상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8일날 때렸으니까 9일날, 10일날, 3일날, 9일, 10일날은 상환해야 되잖아요. 3거리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환이 얼마예요? 대차 상환이 자그마치 65만 6386주를 상환합니다. 자, 이런 장난을 치는 걸 보면서요. 제가 아, 이게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구나. 한쪽에서는 터뜨려 놓고 한쪽에서는 그저 싸게 때려서 그저 공매도 쳐 놓고 돈을 갖다 상환하고 이런 장난치는 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게 많이 그럽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떤 일이 벌었냐면 그 HLB입니다. 이게 유료 방송에서 주로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린 건데요. 공매도를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까 봐 이때죠.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때 돈을 갖다 3천억을 벌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삼상에 대한 이상인가요? 이상에 대한 그 HLB가 암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갖고 개인 투자들 사면서 이때 급등을 가게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개인이 금매를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상한가를 나가면서 외국인들은 할 수 없이 공매도 쳤다가 얻어 터진 겁니다. 이때 3천억을 날렸다고 그래요. 3천억을 벌고 3,200억을 날렸다고 그러는 거죠. 한번 보이죠. 자, 이때 할 수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사야 돼요. 왜요? 갚아야 되니까. 갑자기 그냥 상한가로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그냥 3일 올라가 보니까 쟤네들은 팔아서 상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얻어 터진 겁니다. 개미들 때문에. 그건 쟤네들이 그죠? 이런 것이 늘 장난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그 JP모간의 장난치는 모습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팔고 있나,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 관계에서 어떤 일을 벌리는지, 이런 것이 제가 이제 유료 방송에서 주로 이제 강의들 해드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간다면, 이번에는 좀 개인들이 또 한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아마 그 외국인들의, 뭐죠? 보고서로 인해서 아마 한 번쯤 손실을 크게 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가면 그래서 재고재산보다 재고재산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재고재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채권인데요. 매출채권이 많이 늘어난다면 가장 문제되는 기업은 뭐냐면 재고는 많이 늘어나고 받을 채권값이 없다면
그죠? 물건을 팔아서 내가 채권이 많아야 되는데 채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재고재산만 늘어나니까. 그런데 재고재산보다 매출채권이 훨씬 늘어난다는 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얘네들이 그죠? 부정적인 보고서를 딱 때려놓고 대차상한 왕창하는 다음에 때려버린 거죠. 참 비겁하기도 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다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면 틀림없이 흔들려서 같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털어버리면 여러분도 털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우리 유료원들은 안 털렸습니다. 제가 못 팔게 했으니까 안 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얘네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제 36만 원 갈 때도 셀트리온을 갈 때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 20만 원대에서 8만 원 목표가 8만 원인데 36만 원이 넘어갔죠. 36만 3천 원인가요? 얼마까지 갔다가 고점 찍고 내려왔죠. 36만 7천 원입니다. 목표가 8만 원. 차. 아니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목표가 8만 원 제시하더라고요. 그 이게 이만큼 더 간 거예요. 그죠? 참 기가 막힙니다. 또 그죠? 이번에도. 그러면 이런 자리는 다 누가 공매도를 쳤을까요? 주가가 내려갈 때 끊임없이 이때도 이걸 참 이 장대음봉 있죠? 그 다음에 개파락 이게 다 공매도를 엄청 친 자리입니다. 400억? 네. 지난번에 그 도전 비지언에서 이때가 252억을 갖다가 공매도를 쳤는데요. 네. 도전 비지언에서 네. 이때 이제 개파락할 때도 13% 떨어뜨리면서 16% 빠뜨리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떨어뜨린 다음에 끌어올려서 우리 유료원도 제 방에 없던 회원은 이게 털려버렸습니다. 두려워가지고 16% 빠지고 또 빠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가 우리 유료방에서 전고점만 지치하면 한번 들어가봐라. 이건 저기 팔지 말고 버팅겨봐라.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다음날 조사해봤더니 공매도를 252억을 털은 겁니다. 자 이번에도 대차거래 248만 주를 갖다가 미리 빌린 다음에 셀트리온을 빌려놓고 대차로다가 어떤 일을 벌렸죠? 주가 떨어뜨려놓고 지네들 장난친 것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죠. 더군다나 일단 어쨌든 셀트리온에 대한 이번에 호재는 그저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가 어떤 게 이제 투자 뭐죠? 임상 결과가 만약에 치료제 효과가 확실하게 이제 발표가 나면 결국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번에 녹십자도 혈장 치료제가 중환자를 치료했는데 상당히 완치가 됐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처럼 만약에 셀트리온이 경환자라든지 일단 임상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나와서 우리 국민을 갖다가 치료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그랬냐면 서정진 회장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원가로 제공하겠다. 그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죠?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익을 남겨야 되겠지만 국내 한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다 벗기는 것이 희망이다. 전 국민이 자 코로나 일단 19에 대해서 이미 진단 키트로다가 싸게 보급해서 어떻게요? 다 검사를 한 다음에 항체 치료제로다가 마스크를 벗기는 것이 자기의 자신의 소망이다. 자기는 그리고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 저건 좋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이 얼마 그 외국인 또 하나 CES 아마 저기서도 그랬을 거예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똑같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국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과거에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어떤 일을 벌렸냐 하면 무차입 공매도를 쳐가지고 굉장히 개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법이 강화돼서 그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을 3 내지 5배로다가 왕창 때려버리죠. 자, 이건 진작 벌써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솜방망이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갖고 놀았지만 이제 그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었고요. 3월 16일 날 이제 공매도 뭐죠? 제한 마지막 시한이 3월 16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신용 많은 종목들 미리미리 아직 금년까지는 괜찮지만 내년 3월 16일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용을 좀 완화시키고 여유롭게 현금을 들고 가는 것이 현금으로 산 거로 들고 가는 것이 이 공매도 타깃의 대상이 안 되도록 가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어떻게 외국계 증권사가 그저 대차거래 갖고 공매도로 어떤 장난을 치는지 제가 상세히 설명했으니까요. 요걸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짧게나마 여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